고해성사에 대한 체험은 뭐 제가 이렇게 성사를 본 체험은 아니고 제가 성사를 이렇게 드린 체험입니다. 근데 제가 본당에 있지 않고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이렇게 줄 기회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구에 이제 청년성서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청년들이 각 본당에서 그룹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와서 이제 연수를 합니다. 3박 4일 정도 연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중간에 이제 이 고해성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이때 대부분 면담식으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보통 한 사람당 30분 정도 시간이 되게 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수생이 적으면 뭐한 6, 70명, 많으면 150에서 한 2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수에 맞게 이제 사제들을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성사를 하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사, 고해성사를 빨리빨리를 못 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사제 한 명당 여섯 명, 일곱 명 정도 성사를 이렇게 줘야 대부분 비슷하게 끝나는데 저는 보통 하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그 어떤 때는 이제 고해자 한 사람, 청년 들어와서 두 시간 반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 끝나버린 이제 그런 상황도 몇번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이제 체험이 어느 연수에 갔는데 이제 한 청년이 성사를 보러 들어온 거죠. 한 서른 전후반 돼 보이는 청년인데 되게 얼굴은 뭐 이렇게 선해 보이는데 좀 많이 좀 어둡고 이렇게 좀 표정이 좋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고해 내용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지나온 시간들에 겪었던 상처, 그다음에 그 상처들을 통해서 얻은 아픔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그 딱정이 지는 것처럼 딱지가 지는 것처럼 이미 그 상처도 굳어지고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서도 이제 무덤덤해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 뭔가 어떤 희망이나 생기가 없는 이제 그러한 삶을 쭉 살아온 청년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또 청년에게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얻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또 하느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지금까지의 시간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청년의 표정이 조금씩 조금씩 밝아지는 거죠. 밝아지고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 반 정도 성사를 주고 끝나고 이제 나가는 때가 됐는데 청년이 갑자기 저에게 아, 신부님 저한 번만 안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등을 토닥여주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사가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오면서 계속 마음에 남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주시는 빛, 힘을 얻어서 다시 기운 내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연수 둘째 날이었고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되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오전에 일정을 하고 오후에 이제 파견 미사를 봉헌하고 끝나는 건데 그 오후에 이제 그 지도 수녀님께서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연수를 하면 전체를 지도하는 신부님이 계시고 또 수녀님이 계신데 이 지도 수녀님이 이 청년이 이제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유심히 보셨고 그래서도 이제 저에게 성사를 볼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고 성사가 끝난 후에도 그 연수 동안에 계속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사진 한 장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성사 때 봤던 그 표정, 그 청년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정말 다른 사람이 돼서 웃는 모습이었고,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어떻게 사람의 웃는 표정, 웃는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고해성사의 은총이 크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고요. 제가 또 우리 신자분들 이렇게 모습 뵈면서 안타까운 부분, 아쉬운 부분은 이런 고해성사의 은총을 잘 이렇게 얻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뭐 신부지만 성사 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려고 애는 쓰지만 자꾸 뭐 미루게 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고해성사가 그냥 아, 저는 이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또 이런 죄 지었습니다. 그냥 지은 죄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부님 보속 훈화 듣고 사재경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뭐 나의 행위나 뭐 지은 죄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뿌리가 어디가 잘못돼서 자꾸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는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거를 성사 안에서 풀어내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런 것들을 고해성사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될 때, 그때 정말 고해성사가 화해의 성사가 되고 치유의 성사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종종 기억을 하면서, 또 다른 기회 때 이렇게 성사를 드릴 때도 더 정성껏 열심히 더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신자분들께서도 이런 각자의 성사 안에서의 체험을 더 이렇게 많이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